오늘은 저희 그 심재정 강사님이 배를 가지고 지금 속초를 가고 있어가지고 대신 지금 경기도 요트학교 교장 선생님 그 최명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또 초빙을 해서 오늘 저랑 같이 진행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타시면서 진짜 그 방파제 사이 잘 나가신 거예요. 처음 타시면서 그 태킹에서 그 수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 타시면서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바람을 가야 되는데 방향만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노고전 표시가 회색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자꾸 그 노고전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것도 왜 노고전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노고전 안 가기 위해서 이 러더 컨트롤 하는 거, 그 다음에 러더를 태킹을 할 때 이 익스텐션만 잡고 미는 게 아니라 이 틸러를 밀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좀 잘못된 동작들이나 부족한 거는 오늘 다시 한번 태킹하고 자이빙 하면서 시뮬레이터 교육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럼 저게 지금 노고존이잖아요, 저렇게. 태킹하는 방향이 요거 참 잘 나왔더라고요. 항상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람을 받은 상태에서 탄력을 받고 속도를 스피드를 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목적지만 보니까 배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시청하시고 네, 이동하셔서 오늘 마무리 수업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틸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익스텐션만 틸러는 가만히 있고 익스텐션만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러더 중앙에 놓고 네, 여기서 항상 여기 메인 블록이 있잖아요. 메인 블록 위에서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The main sail should be pulled in tight with the front edge not flapping. By using the tiller gently. 자, 태킹 하실 때 지금 태킹을 해야 돼. 여기 지금 계속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캡사이즈 되죠. 그러니까 태킹 준비를 하셔서 태킹 할 때는 항상 몸이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시고 계셔야 돼. This will help to stop you becoming disorientated when you're moving about in the boat. The first step is to take a good look around and check the area is all clear. If it's not clear, then wait until it is. Assume it is, prepare to step across the boat, breathe with your back foot, release about 1 meter of main sheet to slow you down and make it easier to get under the boom, and gently push the tiller away from you towards the boom. The boat will immediately start to turn. As the boom moves across, you duck under the boom and step across the boat. Don't worry if the sail flaps noisily here, it's normal. Sit down on the new side as far forward as you can and straighten the tiller from behind your back. Next, you should swap hands by taking the hand holding the main sheet to the tiller extension like this, and then let go of the tiller extension from behind your back and rotate it under your arm and position it back in front of your body. 네? 아, 이거 그거는 방법이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손을 손가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이 밑으로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밑으로 빼는. 아니, 지금 태킹 할 때 이따 가서 보시면 들어와서 이걸 잡잖아요. 이 잡은 손이 이걸 잡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기랑 뺏지 말고 이 위로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죠. 뭐 편하게 익스텐션 길이에 따라서 그냥 와도 되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손가락으로 돌려서 오는 방법이 있고 그냥 예 그거는 본인이 편하게 일단은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하시면 돼. 아 저기 어 그거 이제 왜냐면 그 각자 개인들마다 이 취향들이 다 있으니까 밀고 와서 이거를 잡을 때 위로 올릴 거냐 밑으로 뺄 거냐 이거는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텐션 잡을 때 시트하고 항상 내 앞에서 If you push the tiller hard too quickly, there's a risk you turn the boat too quickly. You may not be able to get across the boat. 그죠? 예. 빨리 동작 이동 준비를 안 하면 저렇게 그날 나가면서 저렇게 몇 번 캡사이즈 되셨죠? 형이 이제 태킹 동작 잘못해가지고 노고전에 딱 갇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저 태킹 할 때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옆에 배들 많잖아요. 뒤에도 있고 항상 태킹하면서 배랑 다른 배랑 충돌 안 나게 잘 보시면서 또 태킹을 하셔야 되고. Then it's down to practicing on dry land first to try out the steps and then out on the water. First time out, avoid winds greater than about 12 miles an hour so that you can get the maneuver at a manageable speed. 그러니까 잡고 넘어간 손도 잡고 이거 갖고 잘 하죠. Keep tacking from one side of the no-go zone to the other until you feel comfortable with all the steps. 자,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길이가 나와요? 응, 나와. 이쪽에서 맡아서 네. 이쪽? 이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빼시고 아니야 이거 나야 여기만 이걸 이렇게 이걸 잠깐만요. 이게 꼬이면 안 돼. 이거 지금 이거 놔보세요. 이게 지금 아니 이쪽으로 반대로. 얘가 지금 이리로 가서 그래가지고 여기 두 개만. 그래서 반대로 왔어. 네 이거 꼬이네. 잠깐만요. 그건 뭐 자
것 같아요. 끼는 것도 어려워. 반대로 갔어야 돼. 아, 그냥 하시게? 자, 이거는 여기부터 풀러셔야 돼. 이걸 너무 당겼잖아요. 이 시트를 좀, 예. 풀어놓고. 그렇지. 반대쪽으로 껴. 이것도 그럼 풀러, 좀 풀러져. 이걸 풀러야 저 이쪽으로 반대로. 이게 지금 예 이게 전부 잠깐만 또 빼야죠. 아니 아니 요것만 빼면 돼요. 예.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안 쓸 거니까.
지금 좌우가 바뀐 것도 바뀐 건데, 일단 좌우가 바뀐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꼬여, 이렇게 꼬여있는 현상들은 우리가 그 오픈을 했을 때 나가지 않겠죠. 그죠? 여기가 또 꼬여.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아웃도어를 내당겼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오픈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람을 받으면 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꼬이지 않게끔 세팅을 이렇게 되어있죠. 세팅이. 자, 그리고 아웃홀은 보통 우리 데크 기준으로 스타우드텍 쪽으로 세팅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리깅들 우리가 이렇게 놨다 땡겼다 하는 리깅을 우리는 런닝 리깅이라고 하는데, 이런 런닝 리깅들을 세팅을 할 때는 다 보셔야 돼요.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전부 다. 저쪽도 꼬여있어. 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죠? 자, 굉장히 잘 나오죠. 그죠? 들어와서. 여기도 원래는 암블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다 배우신 거니까 너무 가르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커닝엄인데, 커닝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커닝엄이 저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요
그래서 이 아웃풋 라인이 이 커리어 라인 반대로 가거든요. 일로 안 들어가면 얘가 어떤 애들 나오는 게 시점이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잘못하다고 하는 게 없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해보시죠. 커닝에. 오줄이 커닝에 들어가요. 3분 일로 왔다. 지금 뭘 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놈은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세일이 들렸다 났다 할 때 얘가 들어왔다 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일의 파워가 들어갈 때 얘가 파워를 갖고 있죠. 근데 얘를 세팅을 할 때는 우리 문백을 당기고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당기죠. 문백을 놓으면 공백 한번 더 보시죠. 얘를 세팅을 할 때, 공백을 오픈을 한다는 상태에서 오픈 상태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실패되고 약간 그렇죠. 이메드군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요. 이메드군은 일반적으로 매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셨죠? 지금 하신 건 무조건 있고요. 그냥 지금 이게 꼭 따로 나눠져 나오죠. 무조건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나와서 이거 나오고 저거 나왔죠. 이거 나오고 저거 나왔죠. 나가는 쪽으로 매일 하차만큼 이렇게 보면 보게 되죠. 편한 자리에서 이메드군 점점 당기면 당길수록 하이패진데 지금 나간 쪽과 하이패들이 같은 자리에서 오메드 풀을 때는 한쪽으로 잡아당기십니다. 이러기 전까지 절대 안 돼요. 지금 아까는 이렇게 하고 아까는 이렇게 내려갔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일단은 첫 번째는 아웃도어를 당길 때는 똑같이 당길 거고요. 오픈할 때는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오픈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만큼만 놔줄 거냐. 아니면, 그만큼 덜 놔줄 거냐. 이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나는 바람이 오늘 예를 들어 약하니까, 최대한의 세일 편보를, 자, 이만큼을 해줄 겁니다. 여기보다 더 이상 놓질 않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매듭의 위치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위치에다가 매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풀만 때 풀에 놔버리면 내가 풀어줄 만큼의 양에서 다 끝나야 돼요. 이게 아웃돌도 마찬가지고 커닝홈도 자 여기서 이렇게 오픈하면 이게 다 오픈이 된 거죠.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공이다 됐을 때 원리는 이 위치가 맞아요. 이렇게 자세 세팅은 할 때 막 하다가 해서 쫙 밀어주면 딱 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클릭해가 될 이 위치까지 세팅이 되어야 되지. 이 위치보다 더 낮으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원하다 버리면 불안스럽게 해지고 또 캡사이즈가 됐을 때 세일이 확 풀려버리기 때문에 뭐가 나이가 있니?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면 그렇죠. 이만큼 보면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면 발라스가 엄청나게 깨져요. 근데 내 실력이 없어. 그럴 때는 나는 오늘은 바람이 세니 90도까지만 세팅을 할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매일 돼. 바람 세기에 따라서 메인시트에 풀려야 자,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은. 그래도 이거. 메인가 같은 경우는 이거 최대한 낮은 게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서 제가 이쁜용 세팅하는 거. 자, 나는 이쁜 때는 자, 이 캠버를 가지고 내려 탑니다. 이쁜 때 이게 만약에 바람이 센 강풍이라면 지금 세일이 보시면 아래쪽도 이게 세일이 늘어나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세 단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웃도어를 자 놨을 때 하고 점점 당기면 세일의 주름이 어떤 형태로 가냐면 자 여기 좁혀버리죠. 그만큼 많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커닝홈도 내가 사실 지금 세게는 안 되겠는데 얘가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 여기까지 풀어야 되냐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N을 당기면 어떻게 되냐 마스가 이렇게 레이크 다운이 돼서 밴드가 돼서 이거는 이제 세일의 중립점끼리 이런 거면서 파워를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배를 타시다 보면 이렇게 세팅을 안 하면 아무리 잘 잡으면 나에게 맞는 세팅을 하세요. 이게 이제 맥 아웃도어를 통해 이제 빙기를 보세요. 세팅을 한 배하고 세팅을 안 한 배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못하죠. 저희는 너무 다르게 세팅 안 해요. 이게 제일 먼저 일단 세팅들이 자, 이 다음은 한 번씩 올라가세요. 패킹을 한 번씩 해보시고 한 번씩 다 보고 난 뒤에 4대를 정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힐러와 스피전의 진짜 각도가 지금 전혀 없죠. 물론 지금은 쓸 수 있어요. 이거 해설해서 안 된다는 거죠. 힐러와 이센전의 이 각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서 좋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 앉기 때문에 이 각도는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각도가 이렇게 나오려면 상체가 어떻게 되냐면 뒤로 굽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러더를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각도를 만들어서 러더를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죠? 이게 보통 그 해상에서 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그 형성이 되면 러더가 아주 가벼워져. 어떻게 가벼워지냐면 밀 때는 이게 밀겠죠. 당길 때는 내 가슴 쪽으로 꼬박꼬박 당기고 싶다? 지금 좁아서 어떻게 당겼죠? 이렇게 당겼죠. 해상에서 이렇게 당길 수 없다는 거죠. 당기고 싶다 어떻게 당겼다 하는 거죠. 이게 당겨요. 그렇죠. 비는 거는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비는 거예요. 당기는 거는 내가 속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직접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한 번씩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서 가슴에다 대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예요. 이상 아니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자, 각도가 없을 때 러더를 밀었다 당긴다 하면 당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각도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밀어보시고 당겨보시고 그리고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보시고 굉장히 편하죠. 이 차이 한 번씩 해보시죠. 일단 각도 없는 상태에 자, 밀었다 당겨도 해보시고요. 당겨보세요. 자,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밀어보시고, 당겨보시고. 자, 당길 때, 그냥 내가 가슴 쪽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게 되게 가벼운 상태예요. 자, 바람이 아주 약하면 몸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 여기 한 번만 앉아주세요. 어디까지 바람이 아주 약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무릎이 반대편 눈알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가끔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밑둥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세지면 자, 이만큼 나가고 바람이 더 세지면 옆편 상체가 밑둥이 되면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힐러와 익스텐션의 각도는 점점 나오겠죠. 이게 이제 틸러도 짧고 틸러가 여기 오거든요. 익스텐션 여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우리가 타는 자세가 여기서 타야 되는데 지금 보통 비엔나 자세라고요. 이게 짧아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위치는 위치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앞에 위치예요. 이게 짧으니까 자 들어가죠. 나가죠. 각도 이렇게 하고 이게죠. 그냥 내가 들었다 당겼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반대로 지금 대체적으로 상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 쓰냐면 손목을 쓰죠. 요거랑 자세를 오픈을 시켜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요 동작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그 부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얘가 말려 올라갑니다. 위로. 그럼 말려 올라가지 않게 자꾸 잡아당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쪽으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배가 하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지 않게 자꾸 러더를 밀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러더의 압박감이 지금 이거보다 엄청 많아요. 보관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배우셨겠지만 메인스틱 당기는 거 아까 메인스틱 잡으실 때도 자 이렇게 잡지 마시고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러더도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내 어디로 넘어왔죠. 이쪽 잡으세요. 내 가슴 쪽 테이킹 비빙 테이킹. 자 이때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셔야 돼요. 저 갑시다. 내가 계속 돌고 있는데 딴 데 보고 계시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받아보시고 패킹 들어가면 엉덩이가 어디로 나가는지 보시면 그 다음에 팔을 지금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볼이 그 다음 상태에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앞에 계획 방향 컨트롤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계획 컨트롤 잡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계획 잡죠. 그 상태에서 계속 방향 컨트롤이 마음대로 해야 어떤 상황이든지 바람 때문에 넘긴 상태에서 방향 컨트롤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얘는 가서 방향을 틀었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라도 운전대를 놓으시면 안 돼. 근데 기분이 넘어가서, 자꾸, 내가 방향 나갔으면 여기서 나오는데, 방향 컨트롤 돼야 되겠죠. 앉아서 방향 컨트롤 내줘야 돼. 그 다음에, 잡고 서고 방향 컨트롤 내줘야 돼. 넘겨서도 방향 컨트롤 지금 아까 그 저기 이제 시간인데 그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밑에서는 여기서 옮기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자 일단 여기까지 잡았죠. 잡아서 무조건을 띄워서 이렇게 넘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잡아서 이렇게 넘기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존재 조건은 뭐냐면 방향이 바뀌면 그죠? 틸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넘기는 거 틸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하면 그 윗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뒤로 잡는 게 아니고 이 여기 잡는 거죠. 대신에 처음에 이렇게 잡으면 일로 빼기 위해서 힐러를 밀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안 가리키는 건데 이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잡을 때는 내가 바깥으로 쉐이킹 아웃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짧아서 그냥 들어오는 자, 이제 뒤쪽 가서, 자,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테이킹하고 이렇게 내면은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의 그 전제 조건은 킬러가 움직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위치에서 힘을 나가지 마. 피킹을 한 번씩만 더 해보시고요. 자, 일단 어떤 형태로 해보시냐면, 상체를 세우고 하지 마시고, 러버를 밀면서 몸을 뒤로 많이 눌러주시고, 몸이 넘어가면 바로 러버 가운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엉덩이가 살짝 들어 나가는 거예요. 공중력까지 한번 보셨거든요. 레이스를 깎으실 때는, 이게 런닝으로 가나 크로스홀드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당기고 있어요. 그죠? 엄청 잡아보세요. 잡으셨죠? 자, 물로 가까이 잡으시고, 자, 머리를 엄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당긴 줄을 여기서 놔버리면, 다 보이죠? 당긴 줄 어디에? 밑으로 내려보시고, 그쵸? 자, 물로, 어두워까지 번쩍 뜰 필요 없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정말, 아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조금 빨리. 자, 요게 첫 번째 연습할 동작이면, 지금이 두 번째 연습할 동작이죠. 그럼 나중에 세 번째 연습할 동작을 다시 한번 하세요. 자, 이제 머리 위로 손으로 당기는데, 손으로 당기는데, 킬러가 움직이지 않는 안경하에서 당기죠. 엄지검지, 같이! 오. 자, 이렇게 되실 필요 없고, 잠깐만 내려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반, 얘가 당기면서도 내가 그때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당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당깁니다. 첫 번째가 잘 안 되시면 첫 번째 연습을 하시고, 첫 번째가 되시면 두 번째 머리 연습을 하시고, 이게 되면 나중에 양쪽 무릎 잡기만 연습하시고, 이게 되면 나중에 개인적인 빨리 잡기만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오시죠. 굉장히 불안해요. 어딘가에 고정이 돼 있어요. 숨 마시고,
너가 항상 이 중앙에서 안 넘어가는 게 내가 다른 방향만 가고 혹시 여기서 전화를 다 했으면 지금 입에는 고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
몇 도? 아, 이 정도? 몇 도? 여기서 태킹을 하면 이게 지금 익스텐션이라 그랬죠. 익스텐션 이게 틸러인데 이 틸러를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태킹 하니까 이거만 미시는 거야. 미니까 안 가죠. 태킹 할 때는 이걸 딱 그러니까 해상에 이게 여기는 지금 해상에서는 이거만 밀면 안 가요. 계속 밀리지. 그러니까 이 익스텐션을 잡을 때 여기 끝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끝에다 이렇게. 이거는 상하 좌우는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방향 전환할 때는 요 끝에 힘을 주시고 이걸 미시는 게 아니라 이걸 미셔야 되는 거야. 이거 잡으실 때 이렇게 그냥 잡으셔도 되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쓰시다 보면 태킹은 말 그대로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만 신경 쓰면 이게 계속 또 돌아가, 그죠? 이거만 잡고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는데 요거를 조정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조정은 예. 네. 거기서요? 민감하죠. 여기는 그나마 살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다 중립에 놓으면 딱 그냥 중앙에 쓰지만, 그거는 배가 이동을 하잖아요. 계속 바람 받고 가기 때문에, 이건 계속 요거 미세 조정은 계속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렇게 중립, 러더 중립을 해서 딱 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살 돌아 있거든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노고전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상으로 크로스홀드를 딱 치고 갈 때는 이 노고전으로 이렇게 가면서 러더를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러더를 당겼다가 살짝요. 그 다음에 중립 놓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렇게 놓고 이 세일의 바람을 받고 이렇게 직진을 쭉 하다 보면 배는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풍상 방향으로 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바우가 그걸 웨덜름 해가지고 배가 풍상 축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불면 이렇게 힐을 하고 있더라도 배가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그럴 때는 러더를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당겨줬다가 중립에 놓고 또 시트 당겨주고 또 이렇게 가다 해서 쭉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살짝 미세 이렇게 땡겨주고 땡겨주고 이걸 해줘야 돼요. 왜냐면 바람은 계속 이렇게 받고 배는 풍상으로 살짝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쓸 때는 내가 이걸 지탱을 못하니까 이걸 살짝 땡겨주고 땡겨주고 놔주고 땡겨주고 놔주고 그렇죠.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람이 치게 되면 배가 이렇게 힐을 잡고 가잖아요. 배가 뱃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위로 풍상 쪽 노고전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고전으로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풍화 쪽으로. 그러면 러더를 당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긴 바람이 짙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냥 여기서만 하는 거지. 해상에 나가셨으니까 이거는 방향이 딱 정해지면 배는 계속 가잖아요. 바람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살짝 당기고 또 중앙에 놓고 그러면 또 배가 또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또 살짝 당기고 또 위로 놓고. 그러니까 풍상을 칠 때 바람은 받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바람을 받으면 배가 이렇게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돌면은 당연히 노고전 들어가죠. 당연히 노고전 들어가서 세일 펄럭펄럭 돼. 그러면 스피드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살짝 러더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풍화로 또 내려줘야 돼요. 풍화를 내려주면 바람이 또 받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이 시트를 딱 당겼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파도 치고 뭐 치고 그러면 이게 바람이 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살짝 풀어줬다가 당겼다가 이걸 밀었다가 뭐 당겼다가 막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노고전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러더를 당겨주셔라. 내가 얘기했죠. 노고전에서 바람을 찾을 때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당기고 있어야 바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살살 잡고 이해 안 가시는 분 안 가시죠? 그러면 한 번만 더 태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게 이 풍축이 이렇게 노고전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빨리 필요해요. 머리가 그죠? 전방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풍축에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오고 노고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서 바람 받으면 힐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벌써 이렇게 넘어갈 준비가 이 빠질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야.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가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풍축에서 싹 돌아올 때는 벌써 내 몸이 중심 이동이 돼야 돼요. 이쪽으로 이동이 돼서 싹 넘어오면 보고 자 태킹 방향에 딱 왔어요. 그럼 앉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조종을 해야지. 자 러더 중립에 놓고 너무 이렇게 쳐졌다 그러면 다시 풍상으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위로 쭉 올려서 바람 받으면 그때 이걸 한번 쭉 당겨 주든가. 이게 제대로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상각이 여기에요. 지금 이거면 빔으로 가는 거라 풍화로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 풍상으로 올리면 여기가 낭창낭창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중립에 놓고 앉아서 이걸 싹 당겨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당기는 것도 풍향의 바람을 이게 세일의 바람을 딱 받으면 이게 자동으로 그냥 바람이 딱 돼서 내가 더 당길래도 못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까지 당기시는 거야. 그 다음에 다 당겼다 그러면 싹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잡았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풀면 이게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딱 잡힌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걸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이걸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을 놓고 와서 이렇게 잡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빼도 되냐
이거는 돼요, 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편한 대로 이거는 태킹을 해서 익스텐션 넘기는 거를 이렇게 편하게 잡아도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최대한 빨리 원위치를, 그러니까 홀드 방향 잡았을 때 원위치를 살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이거는 내가 편하게 잡고 왔다 갔다 하면 돼.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선수용들 보면 이 익스텐션이 길어요. 이거보다 더 길어요. 이만치 더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 하는 거니까. 자, 태킹. 이렇게. 그죠? 자. 어느 분, 이제. 하셔야죠. 여기는 다 지금 해상 실습 다 갔다 오신 분들인데. 여기 다, 지금 왜. 예, 네, 다 이해가 가는 거거든, 지금. 그게 그거예요. 예, 중심을 가운데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 자, 태킹 준비. 아, 태킹. 태킹, 태킹. 자, 여기서 태킹 할 때요, 손이 이렇게 모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모으셔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미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립. 이렇게 놓고, 예. 네. 자, 태킹. 더 쪽? 이렇게. 네. 지금 저 정도면은 늦다고 그랬죠? 예. 네. 지금 이 정도면은 벌써 캡사이즈 같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이 풍축에 왔을 때는 이게 여 중앙에 딱 왔잖아요. 바람 중앙으로 왔을 때는 엉덩이가 이 벌써 빠져서 넘어올 준비. 예, 그렇죠. 예. 좋았어. 자세 좋았고, 요거 움직이는 동작만. 이게 풍축에 딱 돌아오면 내 중심은 저쪽으로 옮겨갈 준비가 돼 있어서 엉덩이 띄고 발은 저쪽으로 무게중심을 놔야 돼요. 자, 태킹. 그건 이제 땡기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죠. 러더 중립. 계속 돌아가네. 그렇죠. 예. 네. 오, 예, 예. 잘하셨어요. 자, 태킹 준비. 태킹. 자, 여기서 중심 이동. 그렇죠. 예. 오, 잘하셨어요. 더, 예. 오, 보셨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처럼 거기 오래 앉아있으면 바로 캡사이즈예요. 한 번 더 하시고. 자, 태킹 준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러너 중앙. 그렇죠. 박수, 박수. 이거예요. 해상에서도 우리가 지금 풍축에 딱 들어온 상태에서는 다 중심은 항상 중앙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 반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항상 반대편에서 힐을 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돌면 반대로 빨리 가서 무게중심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축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동할 수 있는 그 중립에 있다가 딱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바람이 세고 빨리 올라갈 때는 이거보다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바람이 쓸 때 이걸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벌써 돌았는데 이거 돈 순간에 벌써 힐이 돼요. 그러면 까딱 이걸 못 누르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럴 때는 더 빨리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자, 태킹 준비. 이렇게 이거는 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다 꼬이잖아요. 네. 최대한 안 꼬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지. 약간 엉덩이가 늦었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오, 잘했어요. 지난주 빠졌는데 잘했네. 하나, 지금 줄을 바로 여기서 잡았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줄을, 이걸 잡을 때, 여기서부터 잡으라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땡기면 딱 되든가, 아니면 안 땡겨, 이거 다 땡겨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잡고, 이건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 이렇게 사, 손만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았죠? 네. 아니, 하나씩 배우는 거지, 뭐. 자, 태킹. 태킹. 그렇죠.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익스텐션을 잡을 때, 지금 잡아보세요. 요렇게 지금 중립에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밀지 마시고, 요렇게 딱 한 상태에서 여기 잡아봐요. 요렇게, 어? 요렇게, 그죠? 좀 내리고, 아니, 아니, 요 상태에서 좀 여기 중앙에 잡아요. 너무. 거기서 힘을 저쪽으로 주려면 요걸 살짝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요걸 미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그죠? 오, 좋았어. 그니까 요 익스텐션을 하는 방법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잡고 태킹하면 이걸 태킹해서 미는 게 아니에요. 얘를 밀어. 이걸 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잡고 요걸 미는 거야. 요렇게. 아, 아셨죠?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빨리. 그렇지. 오. 그래도, 잘 하시네. 한 번만 더. 야, 태킹 준비. 자, 그렇죠. 태킹. 어, 밀고, 그 다음에, 그렇죠.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바람을 내가 이길 이유가 없잖아요. 못 이기겠다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돼. 그렇다고 이걸 던지지 말고 이거 싹 잡고 풀어주고 이렇게 노고존에다 갖다 놓으면 씹어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당겨주고. 제가 아까 한 말 다 이해 가시죠? 이거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앞에 손. 그래서 여기서 태킹하면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자이빙. 태킹은 다 끝나. 한 번씩 태킹 더 해보실래요? 어. 자. 자, 그렇지.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밀지 말고, 이렇게 밀지 말고, 이렇게 잡고, 잡아봐. 꼭 잡아봐. 여기다 힘을 주고, 그렇지. 자, 이렇게 밀고, 그렇죠.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지. 자, 풍축에 무게중심 이동해야지. 빨리, 빨리. 그렇지. 좀 늦었어. 자, 자.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그렇게 늦으면, 잘했어요. 다시 한 번.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지. 자, 그렇죠. 계속 밀고, 러더 중립. 그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럼 바로 넘어가야 돼. 자, 다시.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내가 자 여기서 붐 보고 자 이렇게 쭉 밀고 가면 자 여기서는 엉덩이 띄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엉덩이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넘으면 엉덩이 대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중립 자세 잡고 그 다음에 팔 바꾸는 거야. 알았죠? 자 태킹 준비. 태킹.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넘어가고 넘어가야지 빨리. 그렇지. 중립 러더 중립. 그렇지. 좋아 오 잘했어. 그러니까 이 풍축에 들어올 때는 내 중심이 여기 넘어갈 준비를 하고 넘어와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갔다 그러면 빨리 여기다 엉덩이 대고 그러고 그렇지. 아니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오다가 더 자 여기서 그렇지 중앙에 엉덩이 대야지 이제. 그리고 러더 중립. 그렇지. 오 좋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시트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걸 확 이렇게 잡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렇지 잡고 싹 당기면서 그렇지 앞으로. 자 태킹 준비. 자 태킹. 그렇지 중앙에 넘어가면서 그렇지 넘어가야지 이제. 그렇지. 자 중립. 오케이. 앞으로도 땡기고. 됐어. 한 번 더. 자, 태킹 준비. 태킹. 더 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립. 그렇지. 그 봐. 지금 여기서 잡았잖아. 여기서 잡아라. 그죠? 잘했어. 그러니까 시트를 이걸 이렇게 손을 놓고 왔을 때 요 중간에 잡지 말고 여기서 잡아.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당겨. 이게 지금 다 당겨졌다 생각하면 여기서 더 당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손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더 당기면 안 돼. 자 잡아봐요. 여기서 잡고 이렇게 슥 그래서 요 앞에 딱.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땡길 게 없으면요? 그냥. 아, 그러니까 다 땡겨졌어. 다 땡겨져서 더 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는 요 땡겨져 있을 때는 이걸 땡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힘줘서 땡기지 말고. 그렇지. 손으로 이렇게 떼서 내 앞에까지만. 바깥으로 나가야지, 이건. 그렇지.